네. 어, 신사임당, 그다음에 유관순, 네,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혹시 다른 위인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유관순과 신사임당. 시민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 여성 위인은 정말 이 둘 뿐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최근 여성 의용군 알리기 프로젝트를 후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를 찾아갔습니다. 네, 아, 대학생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인터넷을 보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를 찾는 중에 저희 단체를 보고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역사 연합 동아리인데 좀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다. 그렇게 그들은 교육을 통해 여성 의용군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의용군이라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 군인들을 생각할 때 주로 남자를 많이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 그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활동을 했습니다. 비단 그냥 이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죠. 학도 의용군도 있었고 그 외에 보급 부대들도 많았고 이제 여성 의용군 여자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라는 투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남성과 똑같은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여성 의용군이 정말 대단한 그 당시에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여성 의용군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계셨거든요. 그 역사를 알아야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하는 일에 모든 여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 1950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 대한 여자 의용군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 광고가 나가자마자 며칠 안 있어서 금세 그 지원자들로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혼 여성,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학교 이상의 그 학력을 지닌 여성들이 이제 그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50년 9월 달에 이제 그 훈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 한 500명 정도가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여군이 되는 거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게 1951년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전란지라고 해서 총 5권으로 발간이 돼요. 그래서 뭐 그 한국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개설이라던가 아니면 일지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이렇게 이제 배치해서 5권이나 이제 그 편찬을 하는데
거기 어디에도 여성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공식적인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러 이제 국가기관에서 편찬 만든 이런 이제 자료집에 거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에 여성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과서 관련해서 한번 여성 인물을 찾아봤는데 1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전쟁도 그러니까 특히나 근현대사는 거의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을 배우고 거기에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한두 페이지 정도인데 여성의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흐른 뒤 민주화운동 당시의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파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파란 여성은 여성 민주 열사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 여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이제 사회의 긍정적인 파란을 일으키는 여성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 근데 이제 역사에서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을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이인데 저희가 같이 이제 영화를 보다가 그때 그 1987이나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를 보는데 영화는 재밌게 잘 봤는데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 주연 배우들이 다 남자 배우고 안에 스토리 안에서도 남성이 어쨌든 주가 되죠. 여성들도 분명히 그 역사적 현장에서 기여한 바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런 남성들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이제 그걸 나누다 보니까 여성 역사를 더 많이 퍼뜨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자세한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기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회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위장 취업 뭐 이렇게 해서 공장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였거든요. 1980년대 중반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지만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갑자기 호언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이런 태도와 박종철, 이한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졌고 마침내 1987년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싸움들이 8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함께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었던 최명아 동지를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인천에 와서 노동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고도 되고 구속도 되고 민주노총 초기 여성으로서 처음 조직부장을 하다가 가로사로 숨진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분의 뜻을 기리는 추모식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기록
연락을 찾아가더라도 제대로 사진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들은 제대로 그 리더가 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주로 교육, 선전 아니면 총무 이런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수많은 최명화와 같은 많은 뜻을 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여성들은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부각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삶, 그 다음에 고민, 투쟁 이런 부분들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